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전기기능사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다산의 뒤에 전병칠 원장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저와 함께 58강에 걸친 전기기능사를 배우게 됩니다. 물론 강의 수가 58강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강의는 어떤 거는 20분, 어떤 거는 30분, 어떤 건 10분짜리 강의도 있기 때문에 전체 시간은 총 약 20시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기기능사 어떻게 해야지 합격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능사는 총 3가지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과목 전기일반, 그 다음에 전기기기, 그 다음에 전기설비. 자, 3가지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과목당 20개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20문제, 이것도 20문제, 20문제. 전체를 합치게 되면 60문제인데 이 60문제 중에서 몇 문제? 총 36문제를 맞추게 되면 합격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점수로 치게 되면 60점 정도가 됩니다. 과락이라는 것, 뭐 한 과목에서 너무 적게 맞추면 불합격은 없나요? 없습니다. 기능사는 오직 전체 합쳐서 36개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 전기일반을 하나도 모르고 기기랑 설비만 가지고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저와 함께 전기일반, 기기, 설비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제가 또 대답을 해야 되겠죠. 자, 이 강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의 수는 많지만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통, 반복, 자, 몇 번? 세 번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했다 안 했다의 기준은 이 강의를 세 번 받느냐 안 받느냐로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떨어지나요? 왜 점수가 안 나올까요? 그냥 저는 그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세 번 받느냐 그리고 안 받느냐. 여러분, 강의를 적절하게 흡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용도 문제를 푸는 것과 이 강의를 충분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하신 다음에 관용도 문제를 푸는 것은 절대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본 강의를 계속적으로 들으시는 것들이 유리하시고, 자, 그 강의를 들을 때에는 이 일반만 세 번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전기 일반부터 설비까지 쭉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일반부터 설비까지 쭉 듣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다시 일반부터 설비까지 쭉 듣는 통반복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장해드리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의는 몇 강이다? 58강이다. 그리고 다산에듀의 강의는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산의 강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이동용 저장 매체에 넣으시거나 핸드폰에 넣으셔가지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다산에듀에서 교재를 구매하실 때 USB를 같이 구매하시면은 그 USB에 동영상을 넣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동영상도 보시고 USB로 활용하셔서 노트북이나 아니면 회사 컴퓨터에 인터넷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데다 저장해서 놓으시면은 공부하기가 너무 편하시죠. 요새는 또 태블릿 PC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를 넣어서 보시게 되면은 틈틈이 내가 예를 들어 뭐 지하철로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어디 잠깐 틈이 있을 때마다 공부하시기가 너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부를 여러분 혼자 하는 거라고 절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공부는 저와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 모습을 보고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못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산에듀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세 가지로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다산에듀의 사이트를 보시면은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질문방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을 사용하시거나, 두 번째 전기기능사 한 번에 합격하기라고 하는 다음 카페입니다. 유사 사이트가 있으니까 이것도 조심하십시오. 전기기능사 한 번에 합격하기라는 다음 카페가 있으니까 이 카페에서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와 직접적으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아니면은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적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 이메일은 jubnb7@han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을 잘 보고 저의 의견을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반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기능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문입니까? 혹자는 야 그렇게 쉬운 것을 무엇으로 무엇 이렇게 동영상 강의까지 들으면서 공부를 하느냐, 혹은 뭘 그렇게 그런 걸 학원까지 가서 공부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관연도 책 하나 사다가 달달 외우면은 공부 합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운동도 배워봤고 전기도 공부해봤고 다른 것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학습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은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제 평생 배우는 과정의 여정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사실 같습니다. 전기기능사를 여러분이 공부한다는 것은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새로 내가 배우는 전기공학적 지식을 누구보다도 더 단단한 대지에 싹을 틔우고 싶다. 저는 바로 그러한 생각에 여러분이 이것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단단한 토지를 만들어 드릴까 하고 이 강의를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기기능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기기사 공부를 할 때, 산업기사 공부를 할 때 아주 기본적인 튼튼한 땅을 만들기 위한 토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기기사는 다섯 가지 과목인데 전기일반이 나중에 분리가 되어서 전기자기, 그 다음에 회로이론, 그 다음에 전기기기는 그대로 전기기기, 그 다음에 전기설비는 전력공학, 그 다음에 이것이 기술기준, 법규가, 이 다섯 가지 과목으로 다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사실은 전기기능사를 공부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기사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내가 조금 기초가 덜 돼 있다, 내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싶다, 혹은 내가 이번에 공업고등학교 전기과를 저기 입학하게 된다, 아니면은 대학교 전기과를 입학하게 되는 분들 누구나 다 남녀노소 다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기기능사를 공부를 하시고 전기기능사 책을 나중에도 버리지 마시고 이것들을 계속 보십시오. 저도 예전에 대학 때 배운 1학년 때 배운 책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보면은 또 새로운 느낌, 그 다음 지금 또 보면은 원리에 입각한 공부를 어느 때보다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저희 다산의 학습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는 온라인 다산 에듀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가진 전기 분야의 부동의 1위 자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산 에듀오가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또 혹시 오프라인 교육이라든지 실기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자 저희 다산전기학원, 대전 중구청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전기학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 전기기능사 실기라든지 전기기능장 실기를 할 때 필요한 공구라든지 재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빌리고 싶다 혹은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다산공구, 여러 가지 시스템이 여러분들 학습을 하는데 가장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릴 겁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한 직업학교 교사로부터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작은 도시에 있는 분께서 저한테 이런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작은 도시에 있는데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다. 나같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저한테 한번 의견을 피력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는데 제가 조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게 되면서 아 어떤 것이 과연 공부하시는데 가장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교육을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봐야 되겠다, 아니면 이런 시스템을 한번 재구성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의 이런 교육 시스템들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항상 같이 하는 공부,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믿으면서 하는 공부, 저희 다산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전기기능사 필기 강의, 어느 것보다도 재밌고 그 다음에 즐겁고 유익하게, 그리고 아주 핵심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전명실 원장의 좋은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믿고 따라와 주시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좋은 강의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간단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